내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XY 그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1화인가 2화까지 하고 사라진 프로그램인데 거기 신동엽 씨가 MC였고 홍석천 씨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미녀들의 수다 아시죠? 옛날에 미수다라고 해가지고 서양인 여자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게 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토크를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게 1화인가 2화 하자마자 바로 그 무기한 정지를 당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인가 나왔던 프로그램이야. 그게 거기에서 나는 참 많은 분들 봤지. 지금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분 기억나는 게그 뽀뽀님이 나오셔가지고 왜 여자도 뚱뚱한 여자가 있고 키큰 여자가 있고 덩치 있는 여자가 있는데 왜 트랜스젠더 항상 말라야 되고 예뻐야만 하죠? 그 말에 내가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때 홀릭됐고 아프리카 시대 아프리카 많이 보고 리액션하는 거 보고 막 좋아하다가 한 번은 실제로 뵀었거든. 보고 나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랑한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랑한 남자가 종갓집 아들내미였던 거야. 집이 엄청 유교 사상에 쪄들어 있고 완전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며느리는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였는데 웬일로 아들이 트랜스젠더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막 이러더래.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분이 어머 너무 이 보수적인 집안답지 않게 종갓집 맏며느리인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다 했는데 그 시어머니 그러더래. 좋아 결혼하는 건 좋은데 한 2년 정도만 있다 해. 지금은 바로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의 꿈꿈이었던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말리거나 못 만나게 하면 난리가 나니까 오히려 괜찮아 해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알다시피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오히려 말리면 더 불붙을 거라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둘이 헤어지게 됐고 그게 사실은 그 시어머니가 노린 그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그 남자친구 엄마가 노린 하나의 수법이었다고 하더라고. 나 그거를 거기서 딱 듣고 나서 역시 약간 그런 것도 심리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